교사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십니까? 네. 공감이 되신다면 우리 전국에 있는 교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작년 2012년도에 금상을 수상했던 교사 힐링 캠프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에 한 자발적인 행복 교육 운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우스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를 벗어났을 때 아이들이 없으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많은 교사분들 오셨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 실제로는 정말로 행복한 경우는 아이들과 잘 소통할 때이고 또 배우고 가르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 그 변화를 보면서 보람을 느낄 때 정말로 행복하다라고 공감하고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이 땅의 아이들을 밝고 건강하게 하는 주체로서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성인들은 이 땅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래서 미래에 우리 행복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교사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라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저희들은 교사 힐링 캠프와 행복한 생활들을 제안했었고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들을 다 들으셨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보면 OECD국의 꼴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속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 물질적 행복도는 전 세계 4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주관적 행복도가 꼴찌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력의 약화 또 그리고 행복감의 저하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뇌에 에너지와 정보의 불균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좌뇌 중심의 교육에서 우뇌를 활성화하여 전뇌 중심으로 교육을 바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현황을 보시면 교직 만족도 그리고 교사의 사기가 매년 저하되고 있고 또 스스로 교단을 떠나는 명퇴교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첫 번째가 학생 생활 지도에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교권 추락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교직에 대한 자괴감, 허무감을 느끼면서 교직을 스스로 떠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사들의 정신 건강이 아주 낮아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스트레스 관리와 정서 조절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그동안에 누구 탓이라고 많이 스스로들 이렇게 이제 돌리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시대적 변화에 따르는 그런 상황과 연결해서 원인을 찾았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는 농업시대의 후진국에서부터 해서 산업화 시대의 개발도상국으로 그리고 첨단 지식정보화 시대의 선진국으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교육이 그 속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의 목적, 그 역할들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큰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놓쳐왔던 교육의 본질, 아이들의 그 인성교육이라든지 또 가치관 정립에 대한 것들 이러한 부분, 즉 교육 본질의 회복이 가장 시급한 현재 우리 교육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발적 교사들의 모임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런 인성교육 중심으로 우리가 연구해오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 이 사회에 이슈화되었고 그 이슈화된 그 속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여 앞에 소개된 것 같이 금상을 수상했었고 그러한 과정들의 속에는 교사의 스트레스 조절, 스트레스 관리, 정서 조절에 대한 부분들에 필요한 부분들이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되었고, 따라서 대한민국 교사들에게 몸과 마음을 힐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 이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힐링 캠프, 교사 힐링 캠프를 실시했었는데, 영상으로 그 장면과 교사들의 변화에 관한 모습들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교사 힐링 캠프.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란 주제로 경북 지역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마침 야외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네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내가 지금 모시고 가고 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가시고. 지금은 실내 산책 프로그램 시간. 두 사람이 짝을 지어 한 사람은 눈을 감고 한 사람은 이끌어주며 함께 걷습니다. 힐링 캠프에서 가장 중점을 둔 내용은 바로 교사 자신이 먼저 치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계속 뭐 앞에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좀 불안했는데, 갈수록 신뢰가 생기니까 좀 편안하게 걸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도 이제 뭐 믿어준다 그래야 되나? 이제 같이 따라오고 이러니까 훨씬 더 느낌도 좋고. 상대방한테 맡기니까 보통 때 마음보다 편안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때는 항상 긴장이 돼 있었어요. 그쵸? 학생들과 씨름 하랴, 행정 업무 처리하랴, 항상 긴장 상태였던 교사들. 편백나무 숲에서 명상을 하며 잠깐이나마 마음의 쉼표를 찍어봅니다. 나무하고 사랑하세요. 사랑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임고의 세월을 견뎌오는 이 나무들을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우리 아이들처럼 느껴지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나무 같은 마음으로 대한다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 또 학교에 돌아가서 학생들과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 중인데요. 부정아 애들 인성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몸부터 가볍고 활기차게 해줍니다. 그럼 애들이 훨씬 마음이 열리고 긍정적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교사분들부터 몸이 활기찬 몸이 돼야 긍정적이 되고 의욕이 생깁니다. 긴장된 몸과 마음을 먼저 풀어봅니다.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생과 교사가 행복하고 편안하도록, 행복한 교사 모임에선 생활지도 방법으로 뇌체조와 명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뭉쳐있던 몸을 풀면 생명뇌라고 불리는 뇌관이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착한 에너지가 나가고 활기찬 에너지가 가득 찬다고 합니다. 어허, 시원하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는 힘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스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 감정 조절이 미숙한 10대 청소년. 학교 폭력 문제나 선생님과의 갈등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하는데요. 명상을 통해 감정을 바르게 정화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번 연수를 기회로 생활지도, 교육지도 모든 면에서 정말로 이렇게 되고 싶은 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차순순이다! 저는 학생들에게 행복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순순이다!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학교 가서 항상 웃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학교 돌아가면 학생들한테 경쟁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를 하라고 좀 더 말해주고 싶고, 어떤 정책과 제도의 변화 이전에 교사분들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마음이 살고 그랬을 때 그 정책과 제도가 비로소 효용성이 있을 것이다.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교사들. 교사가 회복해서 학생들이 달라지고 학교가 변하는 놀라운 일을 기대해 봅니다. 교사 힐링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잃어버린 꿈들 찾고 다시 스스로의 그 교사의 정체를 회복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교육의 희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사 힐링 캠프의 그 목적,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 간략하게 그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사 힐링에 있어서는 교사 자신을 바꿔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즉 몸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정신을 바꾸는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즉 다르게 보면 몸, 에너지, 정보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전의 모습이라면 오른쪽 부분이 후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을 활기찬 몸으로 바꿔주고, 답답한 가슴, 부정적인 감정 가슴을 따뜻한 가슴, 긍정적인 마음의 이런 부분으로 바꿔주고, 또 스승으로서의 꿈을 잃어버린 삶에서 스승으로서의 꿈을 회복한 삶으로의 변화를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뇌과학적 성과와 또 뇌교육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원리와 방법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맥린에 의하면 우리의 인간의 뇌는 생명의 뇌라고 불리는 뇌관하고, 그리고 감정의 뇌라고 불리는 구피질, 생각의 뇌라고 하는 이 심피질의 융합적 그리고 하나의 시스템화된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는 생명 기능에서부터 고차적 인지 기능까지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을 주관하기 때문에 뇌는 곧 나라는 인식이 되고, 그러한 바탕으로 해서 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뇌를 활용하는 뇌교육과 같은 것들이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 많이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바로 이 교사 힐링 캠프의 이 뇌 3층 구조에 대한 특징을 현재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일반인의 스트레스 받은 뇌의 상태를 이렇게 두 모습으로 비교해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지치고 스트레스 받아 있는 그런 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를 오른쪽에 있는 생명력이 넘치고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 그리고 활기찬 몸으로 이렇게 바꾸어주는 것. 그래서 뇌가 정상 상태로 되었을 때 교사들은 스스로 안에 있는 밝은 마음, 교사로서의 본래 마음이 살아난다고 한 것이 바로 이 교사 힐링 캠프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 힐링의 원리를 세 가지로 방법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 교사는 학교 속에서 자신의 몸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몸과 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 활동, 몸을 통해서 뇌에 맑은 에너지를 공급하게 해주면 저절로 활기찬 몸, 밝은 마음으로서 의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체조와 같은 이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교사는 자신의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자성찰놀이나 웃음, 호흡, 명상과 같은 이러한 뇌교육적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 성찰과 정화를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자신 안에 있던 부정적 감정을 정화하게 되면서 사랑의 마음, 행복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 밝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과정들이 거쳤을 때 밝고 순수한 마음을 체험하게 되면 누구나에게 있는 밝은 마음, 그 양심, 또 교사로서의 그 마음,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교사의 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꿈을 회복하고 스승으로서의 사명감을 되찾게 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 교사 힐링의 세 가지 원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난번 교과부 수상 후에 제일 먼저 반응을 보였던 것이 제가 소속되어 있던 경북교육청이었고, 생활지도 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힐링 캠프가 있었고, 그 이후에 두 차례 더 걸쳐서 교사 힐링 캠프를 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세 번에 걸쳐서 했던 스님들의 밝고 행복한 모습들입니다. 이 스님들은 교직에 돌아가면 바로 현장에서 자기가 연수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을 바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교사 힐링 캠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전국의 교원 연수원이라든지 또 교과 연구회를 통해서 1일 또는 1박 2일 과정으로 많이 실시가 되고 있었고, 또 저희들 고용연합에서는 한국뇌교육원 주관으로 해서 특수분야 연수로
교사와 학생이 행복한 내교육 힐링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9일 이 사이에 13개 시도에서 교사 연수, 직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교사 연수를 통해서 밝아진 선생님들의 그 나눔, 소감을 두 편을 잠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친 심신이 힐링이 되는 연수. 교사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어 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년이 넘으면서 사실은 학생들에게, 동료들에게 첫사랑을 잊고 살았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요, 휴가를 가진 듯한 연수였습니다. 새로운 2학기를 시작하며 이제 더 파워풀한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동료 선생님에게 멋진 교사로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연수에서 배운 즐거움과 행복을 주었던 작은 실천들 꼭 행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선생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첫사랑은 교직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아이들과 교육에 대한 그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입니다. 교직 생활 10년을 넘기면서 왠지 모를 허무감과 권태기로 이 연수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학교 생활과 학생을 대했던 것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으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닭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보고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같아 좋았던 연수였습니다. 홍익인간, 감정의 0점, 항상 깨어있으라 등 정말 좋은 말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었고 이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면 다시 마음을 충만시켜 학생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돌보아 주리라 다짐해 봅니다. 이수님에게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과 연수를 함께 하면서 이와 같은 마음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교사가 행복해야 다 같이 아이가 행복합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어떤 마음을 쓰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홍익교원연합 대표입니다. 저희 홍익교원연합은 교사의 자발적 의지를 통해서 1997년도에 이 땅의 아이들을 밝고 건강해라는 기체 아래 떠시는 교사들이 모여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올바르게 실현하고자, 그리고 우리 교육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결성되어 행복한 교실 문화, 그리고 행복한 학교 문화, 생활 문화 등을 통한 행복한 학교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고, 이 교사 힐링 캠프나 교사 연수 과정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사 스승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복이라는 것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아이들과 함께, 또 교사들과 함께, 학부모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그리고 학교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